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제7국과 제8국으로 불리던 정보보안국과 정보분석국 두 곳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국내 정보 담당관 제도 역시 폐지됐습니다.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정보 수집 권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정섭 증인, 이 사건 기록 반환 재검토 전후로 국정원 관계자와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록 회수하는 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통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시점에, 그 즈음에 전화 통화 사실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습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전화하신 그 시점에도 우즈베키스탄에 있었고요. 안 했단 말씀이시죠? 아, 8월 그건 9일 8월 9일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세요. 회수할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들으세요. 네, 재검토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월 9일 12시 33분 09초에 이 번호로 끝나는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3분 30초가량 받으셨어요. 발신지는 서초구 내곡동 바로 국정원이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 제가 하루에 많은 전화를 받는데 기억을 잘 국정원 못하겠습니다. 관계자하고 통화하신 거예요. 예. 국정원 관계자하고 매일 통화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랑 통화하셨습니까?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국정원 관계자하고 통화한 게 기억 안 나신다고요? 8월 9일 날? 기억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국정원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 실무선하고 그 위에 국장도 아는 사람 여러 있고 해서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8월 9일. 가장 중요한 국방부 사안은 최해병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예. 군사법원법에 근거해 이첩해야 하는 바로 이 수사 말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8월 9일 국정원 관계자와 왜 통화를 합니까? 이건 관련해서 국정원 관계자와 서로 간에 뭔가를 상의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국정원 직원하고 이 문제를 상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8월 9일 날은 이 그런데 건왜 관련해서는 통화하셨어요? 해병대 이 사건 관련해서는 8월 9일 날 했던 것은 뭐냐면은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을 불러서 재검토 지시를 했던 날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국정원 관계자하고 왜 통화하셨습니까? 이 문제하고 전혀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제가 관계없는 뭐 통화하셨냐고요? 기억을 할수 없습니다. 좀더 부연 설명 드리면은 부연 7월 설명 31일 드리면은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기 전 현안 회의에서 정정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기록한 장관 지시 사항 메모에 이 8월 9일이 물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날이 무슨 날인지 잘 기억해 보세요. 8월 9일 그때까지 됐습니다. 기억 못 하신다면서요. 아니 일정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니까요. 그 전화는 기억 무슨 통화 못하지만은 내용을 하셨는지 지금 말씀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왜 기억을 못 하십니까? 국정원법에 의한 북한,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내란, 외환, 반란, 어떤 이유로 국정원과 통화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국군 방첩 사령부와 또 연락하고, 국정원과도 연락하고, 무슨 쿠데타라도 있었던 것인지, 왜 그렇게 정보기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락하고 계셨던 건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통화 내역이 확인된다면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르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국정원 직원하고 통화한 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이종섭 증인. 예. 8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씨와 통화하셨죠? 전화 온 거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그때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은 전혀 없지만 최소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예. 내용으로 그 통화하셨냐고요? 기억을 제가 못하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섭 증인 대통령 지시도 받는 것도 모자라서 대통령 사법연수원인 고석 씨한테 지시받은 거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8월 3일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던 날이에요. 예. 그날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인 고석 씨, 육사 출신, 법무관 출신과 무슨 통화하셨습니까? 육사 출신, 법무관 출신,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아, 관계 없으니까 네. 말씀을 하시라고요. 사적인, 어떤 관계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냐고요. 사적인 전화 일수 사적인 통화를 공교롭게도 8월 3일 날 합니까? 대통령 지시가 의심되는 통화 직후에 통화 이후에 제가 고성,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문제와 관계 있는 거라면 기억하겠지만 기억을 못합니다.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면 말씀을 하세요. 무슨 통화하셨는지. 제가 그 많은 통화 내용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증인은 어떻게 국정원 관계자하고 통화한 거, 고석 씨하고 통화한 것만 그렇게 아니, 기억을 못하시나요? 오늘 나와서 말씀을 아주 잘하시는데요. 모든 것을 기억하시잖아요. 국방부 장을 하다 보면은 국정원 직원과 통화할 수도 있고 방첩사 직원들과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셨는지를 말씀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수많은 통화 중에서 그걸 기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고석은 일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과 그 김동혁 그 검찰단장은 혐의자 축사와 기록 반환하고 상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육사 출신이고 법무관 출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문제하고 관계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네. 이종섭 장관이 국정원 관계자와 그 다음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씨와 통화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매우 부적절하죠. 일단 고석 그 전 변호사 현 변호사는 육사 출신으로 그 군 법무관을 재직했고요. 현재 있는 김동혁 검찰단장의 사실상의 정신적 지주처럼 매우 친한 관계라는 것이 다 법무관들 사이에서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의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건 구속영장 청구 이것이 순리적 방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선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 통화 기록은 비록 짧지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7월 31일 대통령 경로가 있었다는 그날도 오후에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